우리 증시 양시장이 좀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인 오늘조차도 코스닥은 사실상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7월 한 달간 코스닥 지수가 4% 이상 하락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바이오 쪽으로도 크게 좀 추매가 나온다라는 점인데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민감한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주가를 좀 만회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상승 트리거가 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잠정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확인을 했었는데 반도체 부문 실적이 관건이었죠. 대만의 TSMC를 뛰어넘는 반도체 부문 매출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83,10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그널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7월 한 달간 참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가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좀 부진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저가 매수할 업종이나 종목은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2주간 저가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리포트가 딱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였고 두 번째는 타이어 쪽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의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에 대해서 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 시점일까? 라는 의문들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타이어 3사의 EPS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의 2024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되는데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습니다. EPS 추정치가 무려 97.8%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70.8% 그리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65.6% 이상의 성장 흐름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동차 부품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타이어 그리고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의 타이어 3사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내려와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이기도 한데요. PE 대비해서 5배 미만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선봉량 부족 현상이 최근 해결되고 있어서 실적 자체가 뚜렷한 상저하고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 타이어 3사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부담감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습니다만은 운임비 상승분은 2025년부터 반영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유효한 이유는요. 비경상적인 요인에 기인한 주가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 지금 괜찮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온 거고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의 상대 강세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타이어 3사의 2분기 실적은 어땠을까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금호 타이어입니다. 3분기 연속 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는 게 관건이고요. 이번에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2% 이상 증가 흐름을 보였고 무엇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18인치의 9인치 비중이 상반기 전체 매출 가운데서 40.8%를 차지했는데요. 올해 목표치인 42%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고인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타이어보다 20에서 30% 비싸고요. 그만큼 마진을 많이 남기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3사 가운데서 이 원티어인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2.5% 넘게 증가했는데요. 아이온을 앞세워서 전기차 타이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 타이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이 제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15%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25%가 목표라고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타이어 3사 가운데서는 가장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한국타이어인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눈 시스템의 기업 가치 회복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현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증권사에서는 한국타이어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사 가운데서는 전체적인 몸짓은 가장 작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은 7억 원대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넥센타이어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 수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59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차익금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긍정적인데 타이어 3사가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타이어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인데요. 2, 3년 전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당시에 전기차를 사는 비중이 꽤나 늘어났었는데 그때 샀던 구매자들의 타이어 교체 수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밸류가 낮은 우리 한국의 타이어 3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변수는 없을까요? 변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 고무의 싱가포르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월까지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150 선을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평균 $173 선까지 올랐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마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부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1000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3733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반기 실적은 물론 약간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3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PER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안에서 가격이 저렴한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시그널로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74조 6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62% 폭증하면서 세상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번에도 다 했습니다. 반도체 매출이 28조 5,600억 원, 영업이익이 6조 4,500억 원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생성형 AI 서버용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생성형 AI 서버용 제품으로 인해서 메모리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용 자체 서버 시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DDR5와 고용량 SSD, HBM까지 서버 응용 중심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주가 증가했습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분야에서 고객 수가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 분야는 수익성이 다소 아쉬웠는데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통합 매출이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2조 7,200억 원으로 33.8%가량 하락했습니다. MX 모바일 익스피리언스가 지난 2분기에 스마트폰 시장 비수기여서 신제품이 출시되었던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S24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죠. 출하량과 매출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VD 사업부에서는 지금 선진시장 성장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비주얼 디스플레이인데 2024 파리 올림픽 등 글로벌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에어컨 제품의 매출 확대와 비스코크 AI 신제품 판매 호조로 실적 회복세가 지속됐습니다. 2분기 시설 투자도 좀 볼까요? 12조 1000억 원을 썼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대비 약 8천억 원 증가했는데 DS 부문에 9조 9천억 원을 썼고요. 디스플레이에 1조 8천억 원을 썼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시설 투자와 R&D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하반기 실적의 키포인트이자 시장의 가장 관심사는 HBM3E였는데 다음 장에서 또 관련 내용이 나와서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서 9월에는 이제 3분기 엔비디아 HBM3 인증까지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외신과 국내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HBM3를 2에서 4개월 내에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전날 인용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제 승인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라고 전했습니다. KB증권의 경우에도 8월에서 9월에는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4분기부터 HBM3의 8단과 12단의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삼성전자의 HBM 시장 현황을 보시면 4세대 HBM3가 최근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HBM3의 퀄 테스트 통과와 양산 소식이 HBM3E의 전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HBM3의 퀄 테스트 통과가 임박해 있고 이르면 3분기에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6세대 HBM4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을 출시하는 것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HBM 시장에서 가장 강자로 선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퍼포먼스를 따라잡았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경쟁 구도를 보여줄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